자, 손흥민과 케인이 어제 사실 손흥민 선수 나는 그 정도 지친 건 처음 봤습니다. 아,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. 그러나 빼지 않습니다. 죽으러 뛴 것 같아요. 진짜 좀 왜냐면 또 일정이 어려웠잖아. 한국 왔다가 이란 갔다 갔으니까. 근데 그 와중에 계속 득점을 하고 있어. 계속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손흥민과 케인이 합작한 골이 드디어 이제 그 랜드 램파드 드록바 조합과 정말 눈앞에 있습니다. 그렇죠. 램파드 드록바. 네, 램파드 드록바. 선제 실점 허용했는데 뒤집었습니다. 토트넘이. 저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 지금까지 토트넘이 과연 선제 실점 허용했을 때 이걸 뒤집을 만한 힘이 있었는가? 그렇다면 반문하겠습니다. 뭐죠? 뉴캐슬을 상대로 뒤집은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? 맞아요. 지금의 뉴캐슬에게. 지금의 브루스가 선제골을 지킬 수 있을까? 의미 있어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이날 이제 빈살만 사단의 경기가 있었어요. 아, 맞아요. 처음에 골랐을 때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막 좋아했는데 그다음에 약간 정적이야. 그 부부싸움만 그 약간 가족 분위기 있잖아. 아니, 그러니까 빈살만 사단의 경기장 왔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죽기 살기에 뛸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여기서 못하면 잘릴 수도 있거든. 솔직히 칼럼에서는 골 넣었을 때 윌슨은 됐다 싶었을 거예요. 아, 나 눈 떠나. 야, 난 남을 수 있겠다. 아, 됐다. 이러고. 근데 저는 주원이 형 얘기 한 표 합니다. 주원이 형 얘기했어. 어수선한 분위기일 거다. 왜냐하면 어떤 선수는 죽어라 뛰는 선수가 있을 것이지만 어떤 선수는 아, 나는 이미 나가리다. 난 잘 모르겠다. 이러면서 집중 못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. 프로라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난 아닐 수도 있다고 봐. 나는 그거는 주원이 형 얘기에 조금 동감하는 게 특히 수비 쪽이 그럴 거예요. 그럴 수 있어. 어차피 나는 이거는 지들도 못한 거 알거든. 그치. 이건 어차피 뭐 브루스도 알 거 아니야.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. 어제 이제 그 킥오프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장 이제 브루스 감독 사전 인터뷰에 나왔어요. 근데 이제 본인 첫 번째 경기 아니야? 그치. 그럼 되게 막 아 뭐 참 오랜 기간 동안 뭘 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덤덤하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체념을 한 게 아닌가. 뉴캐슬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거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요. 뭐요? 아마 뉴캐슬이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쏠릴 거 아니야. 그러면 코스프레 하는 분들이 생겨요. 3대째 팬분들이 3대째 뉴캐슬 팬 뭐 이런 거 생긴단 말이야. 그래서 3대째 뉴캐슬 팬인 척 하는 법. 퉁코리아 그 운영자를 얘기를 해서 섭외를 한 다음에 이 정도 아는 척 해주면 된다. 그래, 아스날도 이제 옛날부터 아스날 팬인 척 하려면 몇 개 이렇게 포인트가 있거든. 그럴 때는 약간 홍대병이 중요해요. 올렉 루진이 아니?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? 없죠. 아스날 오른쪽에 완전히 그 얼마 뛰지도 못한 오른쪽 풀백이 있어. 수비수였던 선수. 그런 거 얘기하면서. 아, 근데 뭐 그런 거는 각 팀마다 다 있잖아. 있단 말이야. 그래, 싸메드 예실 있어요. 리버풀 팬만 아는 사람. 잘 모른단 말이야. 그래, 전북에. 리치 알아요? 리치. 몰라, 리치. 나 몰라. 근데 리치를 알 수도 있었는데. 네. 여튼 그런 것처럼 그 존 코리아 우리 운영자를 좀 섭외를 내가 좀 시간을 맞춰서 해본 다음에 뉴캐슬 오래된 팬인 척하는 법. 이런 거 한번 영상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네. 네.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 이겼습니다. 이겼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손흥민이랑 케인이 동시에 또 득점을 터뜨렸다는 점이겠죠. 케인이 첫 골이 터졌죠. 네. 리그는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올 시즌 내내 골이 없다가 정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그치? 근데 이날 한 개의 골 그리고 한 개의 도움을 또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부활의 신호탄을 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스탯도 잘 나왔어요. 기회 창출도 많이 했고 롱패스 성공률 100% 나왔더라고요. 그래요? 확인해보니까 나는 그 정도인지는 그러게. 체감은 못했는데 상당히 좋았고 손흥민 선수는 리그 네 번째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. 뭐 명실상부 토트넘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또 기록하고 있는 선수고 손흥민 선수는 수비 스탯도 꽤 괜찮더라고요. 리커버리 8번 했고 슈팅 한 번인데 그게 득점이었어요. 어제는 조금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좀 많이 했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. 어제는 킥 컨디션이 좀 좋아 보였어요. 코너킥이나 이런 게 되게 날카롭게 올라가고 기회 창출 5번인데 양팀 통틀어 경기 최다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제일 반가운 건 이 둘이 합작하는 골이 또 나왔다는 점이겠죠. 35번째 합작골이 나왔고 드록바 램파드가 36골.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게 그 이런 기록이 되려면 같이 오래 뛰어야 되잖아. 맞아요. 누가 뛰어야 되고 둘 다 잘해야 돼요. 둘 다 잘해야 되고 누가 또 부상으로 오래 빠지고 이러고 이것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의미가 굉장히 큰데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을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해리 케인이 이적을 하면 이거 나가리잖아. 근데 결국엔 내가 보기엔 그냥 남는 거야 이제 토트넘에. 올 시즌은 어쨌든 남겠죠. 그렇죠. 그리고 난 내년에도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만약에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수를 영입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해리 케인은 나이가 꽉 찼기 때문에 다른 선수를 찾으려고 하겠죠. 아마 뭐 홀란드를 좀 1순위로 생각하지 않을까. 링 홀란드 얘기도 나왔을 우리가 영상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는
깨는 거는 시간 문제다. 아, 저도 그렇죠? 시간 문제라고. 이번 시즌 안에 깰 것이다. 케인은 딱 한 골만 터지면 됐었어요. 리그에서는. 이제 마수거리, 마중물을 누가 빡 넣어줘야 이게 빡 뚫리잖아. 필요했어. 그렇죠. 그래서 손흥민과 케인 지금 35골 한 골 차이고 아구에로 실바, 앙리피레스 29골은 이미 네. 넘었습니다. 그죠.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내심 갖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. 그 제가 지금 스카이 스포츠에서 주원이 형이랑 그 수빈이랑 찬우 형도 그렇고 한국 스카이 스포츠입니다. 네, 네. 그 오리지널 스카이 스포츠 말고 거기서 옛날 토트넘 경기들을 해요. 근데 15, 16 시즌이랑 16, 17 시즌 이런 걸 보면서 소니랑 케인이랑 이렇게 나오는 경기들이 있어.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손흥민이 정말 눈에 띄게 더 좋아졌구나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만큼은 좋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.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줘요. 저건 줘야 돼. 손흥민한테 넘겨줘야 돼. 근데 안 줘. 지금은 볼자면 무조건 손흥민부터 찾잖아요. 케인도 사실 본인이 되게 슈팅에 대한 욕심이 크잖아요. 근데 어제 어시스트 하는 장면이랑 예전 걸 비교해보면 손흥민에 대한 믿음감은 이제 확실한 거야. 주면 된다 싶으면 그냥 줘. 근데 본인의 슈팅 욕심이 있기 때문에 슈팅을 때릴 땐 때리지만 다른 선수라면 아니야 이건 내가 때리는 게 나라고 판단할 게 쏘니면 줘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많이 올라갈 거야. 그렇죠. 나는 뭐 40골 이상 봅니다. 약간 다른 얘기지만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좀 그런 해리케인의 마인드가 더 필요하지 않나.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. 다른 선수를 주는 것보다는 아니야 이건 내가 때리는 게 낫겠다 케인이 생각한다고. 아 그거를 좀 가질 필요도 있다. 나는 그거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제 이번에 두 골 넣긴 했는데 그치. 그냥 국가대표 경기 보면 토트넘보다는 확실히 슈팅보다는 되게 많이 주려고 하죠. 네, 그렇죠. 그런 게 좀 믿기 움직임이 되고. 그렇지. 네. 뭐 어쨌든 그랬고 예. 토트넘이 그래도 어제 좀 괜찮았어도 사실 어제 경기도 완전히 뭐 와 잘했다라고 하기는 힘들었거든요. 근데 뭐 그나마 그래도 긍정 포인트를 조금 찾아보자면 은돔벨레가 어쨌든 득점을 했습니다. 아, 확실히 알리보단 판정 승이에요. 각오보다는 좀 올라오는 느낌이고 패스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고 볼 경합 성공 11번 경기 최다 수치 나왔고 상대 지금 적극적으로 변했어요. 선수 자체가. 맞아. 네,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2성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은돔벨레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면 땡큐죠. 네, 팀 입장에서는. 네, 그리고 올리버 스킵은 이제 진짜 잘하더라. 스킵이 네. 있어야 돼요. 네.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중간중간 수비 커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호이비엘의 여러 가지 사실 이 호이비엘도 그 올라운더형 미드필더니까 다 더 빛나는 것 같고 이렇게 어린 선수나 물론 외모는 사실 스킵이 약간 우리보다 다 형 같아. 예, 나보다도 형 같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? 근데 솔직히 그런 느낌이 좀 있어. 많이 노안인데 플레이가 점점 농익어 가고 있다. 저는 가끔 노리치 경기 보면 그 노리치 기준으로 스킵의 공백이 좀 보여요. 스킵이 노리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활동량으로 뒤에 쓰러지고 지난 시즌에. 인정이죠. 그 덕분에 중원의 밸런스가 그치. 잘 받쳐졌던 게 있는데 네. 지금 노리치가 그 기동력이 물론 노르만 선수가 이번에 영입되긴 했지만 스킵이 있을 때보다 확실히 좀 안정적인 부분은 덜했었거든요.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팀을 떠나고 나면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. 빈자리가 확 네. 생각나죠. 패스 성공률이 이날 97%가 나왔고요. 45분 소화한 선수들 중에 뭐 당연히 1위를 기록을 했고 패스가 안정적이고 플레이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좀 저돌적이다 보니까 호이비에르가 조금 더 공을 편하게 찰 수 있도록 스킵에 좀 보조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이게 45분 이상이라는 스탯이 어제 토트넘에게는 좀 의미가 없는 것이 교체를 안 했어. 전부 다 90분이었어요. 아니 처음 봤네. 이제 뉴캐슬은 있으니까. 아 그렇지. 예. 그 처음 봤다는 게 사실 간혹 이런 경기가 있어요. 그쵸. 왜 관리올라도 막 한 명 교체하고 끝내고 이랬었잖아. 그러니까 아무도 교체 안 하는 경기는 드물긴 한데 간혹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지. 뭐 그렇든. 예, 그렇습니다. 손케듀는 아마 조만간 대기록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예스. 궁금한 게 있습니다. 그 폰허브에 낚였나요? 대학교 때 이제 후배가 깜짝이야! 아 개인 방송할 때? 네, 네 그쵸. 아 근데 좀 실망했습니다. 왜죠? 앞부분이 달라요. 아 그래요? 네 근데 거기에 낚이다니 내가 생각했던 너의 모습과 다릅니다. 노래가 똑같잖아요. 아니 앞에가 달라. 아,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. 와 대단한 사람이네. 그 정도는 알아줘야죠. 그리고 다행이다는 왜 불렀죠? 다행이다. 아 그거는 김근호에 대한 어떤 음악인가요? 아니 다행이다. 네. 도라에몽 주먹이 맞아요. 아니 그거를 김근호 PD가 다행이다만 들리면 아무 가서 주통골 돌려요. 전천에 맞을 뻔했거든요. 지금 낫다라는 거냐고. 안 그래도 저번에 저녁 먹을 때 그 석호 형이 그 얘기했다가 처 맞을 뻔했습니다. 아 그래서 야 그게 그거였네요. 그게 반말하더라고 갑자기. 원래 반말 안 하시는 분인데 웬만하면 후배들한테도 반말 안 합니다.
아니 이제 어제 갑자기 그 QCT를 봤잖아요. QCT를 봤는데 거기에 다 행기다가 써 있는 거야. 아하. 그래서 뭐예요? 그랬더니 노래 부르실래요? 그 담당 PD님이. 네, 그래서 아니 여기서 진짜 노래를 불러도 되냐? 아하. 그랬더니 어, 뭐 장준 의원님도 예전에 노래 하셨다. 지훈이 형 노래 부른 적 있어? 나훈아 노래를 하셨대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가지고 아 뭐 그런 거면 저는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죠. 다행이다. 여러분 히든 풋볼 그 금유부에 보시면 지현이 형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그 가수 지망생이었다는 것을 네, 한번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. 이건 뭐죠? 뭐야 어디 갔어? 제 지웠죠. 언제 지웠냐? 방금. 언제 알아요? 근데 왜 여기 육덕현 사진? 피파 그거 할 때 그걸로 썼던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명사명이 부적으로 깔아놨다. 재물, 재물형으로. 아, 그래. 아, 부적에 재물로 깔아놨다. 아, 사실 토요일, 아니, 부적도 맞아. 아, 맞죠? 토요일 라이브 때 이미 보여주긴 했는데, 다들 그러더라고. 존나 탐스럽다고. 아, 그때 육덕현 시절. 그때 진짜 내 인생 최고 몸무게였어. 일단 그 형 그 주원 형이랑 그 뷰티 그 찍었을 때 있죠. 아, 그 전설일 때. 그 네. 전설일 때야. 근데 그때도 그것도 그거고 머리도 아, 이렇게 약간 배트맨 뭐 요렇게 해가지고. 제가 그렇게 머리를 하고 난 김광근 위원장인 줄 알았어. 네. 아, 그 소리 많이 들었지. 예. 불과 2년 전이세요. 맞아. 내 그 머리를 하고 한창 살이 좀 빠졌을 때는 주변에서 야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린다 소리를 들었거든요. 근데 어느 주변이었죠? 이제 제 지인들. 약간 그 가족 친지분들 아닌가요? 아니야 그래도 여섯 친들이 그렇게 얘기해줬어요. 그래요? 네. 근데 그분들 멀리하십시오. 안 그래도 진짜,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. 진짜 진언을 하는 사람들이 네. 아닙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살이 찌니까 네. 아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. 그래서 네. 모든 그 외모가 살 빠지면 다 잘 나오기 때문에 화면은 마르면 마를수록 잘 나옵니다. 진짜 실제로 봤을 때는 어우 야 너무 말랐다 할 때가 화면에 잘 나옵니다. 그때 제일 잘 나와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분위기 하려고 그랬죠?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네, 그렇게 네. 얘기해야죠. 시작하자마자 궁금하게 있습니다. 아 사실 궁금한 게 있었으니까요. 그러니까. 아, 네.